오늘 17번째입니다. 17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성도가 누구냐? 네, 오늘 17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과도 주변 영혼들과도 화평을 추구할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이땅 살면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교우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투성이야.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야. 목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요,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어? 가는 곳마다 그냥 누가 그냥 문을 쾅쾅 닫고 말이에요. 짜증나서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제가 이번에 2층에 갔는데요. 303호에서 그냥 계속 새벽에 그냥 쿵쿵 닫아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영등포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천안에서 또 그러네, 그냥. 목사님, 이번에 또 있잖아요. 의정부에서 왔는데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과도 주변 영혼들과도 화평을 추구할 자들입니다. 우리 시편 85편 8절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오죠, 호영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적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죄는 다시 만년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 하나님께 매인자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당신을 추구하고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요. 화평은 당신의 성도들과의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날 그 열매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나와 화평하고 너희 주변 영혼들과 화평을 하고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주변 영혼들하고, 아니,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 그리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한 때, 두 때, 그렇게, 계속이 아니라 한 때, 두 때, 주변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아니, 신앙의 성장에도, 주변과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바로 풀어야 돼. 사람인지라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풀어야 돼. 이게 하루 가고, 한달 가고, 6개월 가고, 1년이 갔는데도 A집사랑 다툼 문제 때문에, B집사가, 입술이 튀어나오고 나는 그 집사랑 상종을 안 하겠대. 그거는요 성도가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화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평. 자,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그럼 있잖아요. 성도가 화평을 깨버리고 원수 맺고 다투고 막말하고 그런 건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개입된 거예요. 사단에 쫄겨들인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현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귀신과 연합하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화평을 추구하고 있느냐, 화평이 다 깨져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그 개개인을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A 집사 이러면, A 집사를 이렇게 논할 때, 너무 좋은 분이야. 그분하고 얘기하면 너무 평안해. 감사해.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B 집사랑 얘기하면요. 대화도 안 되고요. 혹은 날만 목사님 허물 뜯고요. K 집사, L 집사, 학원사님부터 해가지고 계속 난 비방만 해요. 그래서 그 집사 곁에는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자,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현야부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되도록 바뀌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고 나를 싫어하시는 바 되는, 내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시고 내가 헌금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그건 화평 관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발걸음 소리만 들으셔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도만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기도 소리에 늘내 마음이 좋구나. 나는 네 기도 소리를 기다린단다. 나와 늘 화평하자. 지금처럼 영원토록 나와 화평하자. 나와 원수 맺지 말자. 화평의 반대는 원수 맺는 거죠.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세요.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화평.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저 민규 어머니요, 민규 어머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케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성도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뭐라고요? 이 팔복인데요. 이 5장은 이 팔복장인데, 이 특별히잖아요. 이 구절에요. 참 이게 소중한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 교우들과 또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 친척들과 화평케 하는 것은 그들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원수 맺는 성도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죠? 똑같이 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성도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게 신약 성경의 한 가닥의 물줄기예요. 우리가 성도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한 줄기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를 거스르면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자, 그럼 8절이요.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복이 없나니, 마음이 청결치 못한 성도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그런 마음이 더러운 성도는 하나님을 못볼 것이다. 다 뒤집으면 되겠죠? 예, 다 뒤집으면 되다.
다 뒤집으면 돼. 자, 5절. 온유한 성도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꾸로요. 괴팍한 성도는 주변 교우들과 가족들과 주변 친인척들과 주변 지인들과 수시로 다투는 자, 시기하는 자, 미워하는 자, 마음이 굳은 자는, 굳은 성도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요. 그죠? 자, 지금 화평을 보고 있는데요. 화평.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우리 환우경님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근심이 없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중건하라. 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이웃으로 물고 먹으면 비참해야 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유합니까? 자유합니까? 응? 자유해야 되는데.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주면 충격을 먹을 거예요. 충격을요. 충격을. 어? PD 수첩에 나오면은 세상 하기야 뭐 세상 사람들 그거 보면 믿겠어. 어? 그 뭐라 그러죠? 그 짜집기한 거다. 예, 예, 짜집기한 거다. 어? 저거는 사기다 그러겠죠. 예. 편집한 거다, 그렇죠?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편집한 걸 수도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영의 자유죠. 영의. 우리 삼위일체 그 혼, 영, 육. 우리 사람들도 삼위일체 존재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죠? 삼위일체. 우리도 영, 혼, 육, 세 개 있는데, 세 인격체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죠? 있죠? 하나로 되겠죠? 자, 우리 있잖아요? 우선은 영이 자유를 누리고, 그죠? 혼도 자유를 누리고, 육의 연약함을 영이 이끌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이 연약한 육체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육체에도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속사람이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리니까.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성도라는 자들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물고는 물어뜯고 먹으면 삼키면이에요. 물어뜯고 삼키면, 그 성도가 서로 거듭났다라는 명목하에, 한 번 구는 영원한 구냐는 명목하에 서로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달랐다.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쵸?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이 멸망은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걸 말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달라도록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예, 지옥 갑니다. 지옥. 이 써 있잖아요. 예? 네, 만일 서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평생을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서로 고소하고 그렇게 살면
피차 서로 멸망할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그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이 원한 구원이다. 눈이 띄었을까? 어? 잠을 못 잔 걸까? 신학교를 잘못 나왔을까? 어? 그 신구약에 일독도 안 해서 그럴까? 눈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럴까? 예, 눈이 멀었네. 여러분들 두 눈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두 눈. 예, 우리가 눈을 떠야 돼. 저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한동안 저도 눈이 감겼던 자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귀신을 쫓고 또 이제 질병도 치유하는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역자 하나가,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저 같은 사역자 하나가 이렇게 어느 길가에 서서 길을 헤매는 영혼들, 병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런 위치를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영광이죠. 뭐 영광이지. 뭐 하나님만 아시죠. 뭐 영광이지. 뭐. 자. 그래서 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이 화평치 못한 거 있잖아요. 화평치 이웃 주변 교우들과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고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진짜 망합니다. 근데 성도는 진짜 하나님과도 주변 영혼들과도 화평을 추구하고 누리를 잡니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우리 민시현님, 민시현님, 이에 불군. 이에 불군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남시, 화평을 지하여 저를 죽이게 하고, 또 탐가를 받아. 네, 마지막 때 화평을 없애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환란이 임할 겁니다. 화평을 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도 화평이 사라지는 핍박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고소하고 남을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 있을 줄 믿습니다.